요,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우선 구독자 25만 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일단 모든 센놈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중대한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익으로 군복무를 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이게 싫었습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도 신선한 군복무의 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제 손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부 다 군복무를 했는데 저 혼자만 공익에 빠진 게 좀 그렇다. 그래서 2019년에 슈퍼국건일을 신청해서 시력을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슈퍼국건일은 국가에서 대신 수술 비용을 대줘서 공익이었던 사람들을 현역을 입대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라식 수술을 받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운명이 이런 운명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2021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사회복무요원들도 원한다면 현역복무를 할 수 있도록 거의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현역복무로의 전환을 선택하였습니다. 제 가족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집안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집안은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독립운동을 지원하셨고, 또 외삼촌은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은 6.25전쟁에 참전하셔서 그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집안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식의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영향이 컸었던 사건들 중 하나인 연평도 포격전이라던가 천안함 피격 사건 등탄의 도발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고작 20대밖에 되지 않은 한 청년이 짊어지고 가야 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분들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켰고, 또 가족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으니까 나도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군대를 뺄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고요. 지금 유튜브 하면 1, 2억 정도는 더 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바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있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바보들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바보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대단한 것처럼 말했는데요, 원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게 정상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20대 남자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현역 복무로 전환을 했고, 지금 당장 군입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5만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절대로 공익에서 현역으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입대할 때 또다시 한번 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